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중 하나인 콘티넨탈이 휠 속도 센서용 케이블과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EPB 케이블을 단일 하니스에 결합한 통합형 하니스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콘티넨탈의 EPB 케이블과 통합된 휠 속도 센서는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제품으로 모든 등급의 차량에 사용될 수 있으며 오는 2015년 일본 자동차 생산업체에 의해 본격적인 생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모든 등급의 차량에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기본 장착되고 있는 EPB는 전자브레이크 시스템과 함께 다양한 보조 기능을 실행해 안전과 편의를 추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버튼을 한번 눌러 작동시키므로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서비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되는 긴급 제동 기능도 있다. 특히 좌석 부분에 돌출해 있는 핸드브레이크 레버를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차량 내부 디자인에 있어 더욱 큰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많은 세계 차량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성능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부품 공급업체가 EPB를 전반적인 제동장치에 통합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휠 속도 센서는 전자식 제동장치 EBS,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 TCS 및 차체 자세 제어 장치 ESC는 휠 속도 센서에서 받는 신호를 기반으로 4개 휠의 회전 속도를 계산함으로써 시스템이 휠이 회전하고 자동차의 안정성과 적절한 스티어링 반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게 조절할 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속도 측정 같은 표준 기능뿐만 아니라 주행 방향 변경 감지 또는 간접적 타이어 압력 모니터링 시스템 ITPMS, 인다이렉트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즈 등과 같은 고급 기능이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콘티넨탈 샤시 안전 사업 본부의 안전 제어 센서 사업부의 스피드 센서 부문을 총괄하는 토마스 야원 토마스 조치는 휠 속도 센서를 EPB 케이블에 결합함으로써 각 구성품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개발, 생산, 조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티넨탈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고품질의 견고한 비용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라고 말했다.